핀란드에는 대화할 때 외향적인 사람은 상대의 신발을 보고 말하고 내성적인 사람은 자신의 신발을 보고 이야기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컨택을 하지 않고 다소 내성적인 핀란드인의 성향을 드러내는 말인데요. 그런데 대한민국 군악대가 이곳에 등장하자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핀란드인들이 벌떡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고 어깨춤을 추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군악대가 받은 기립박수 횟수만 해도 4번, 앙코르는 무려 3번이나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2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이마 국제군악제 풍경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에 앞서 하미나 국제군악제에 대해 짤막하게 소개해드릴게요. 핀란드 남동쪽에 있는 도시 하미나는 인구 2만여 명의 소도시지만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가까운 곳에 있어 오랜 세월 군사적 요충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때문에 도시 곳곳에 군사박물관은 물론 육군 사관학교까지 있죠. 그런데 평소에는 조용한 이곳이 떠들썩해지는 시기가 바로 국제군악제 기간 동안입니다. 핀란드 안에서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에서 이 군악제를 보기 위해 몰려든다고 하는데요. 이번 참가국은 총 8개국 13팀, 단연 돋보이는 건 대한민국 전통 의장대였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초청받아 정말 기가 막힌 공연을 선보인 대한민국 전통의장대와 전통무용단.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핀란드인마저 공연 내내 환호할 정도로 엄청난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즐거우셨나요? 오늘도 함께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모두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